어디서 오셨나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들어오시니까 이렇게 마이크 잡고 있는 사람들 막 아유. 근데 그 멋쟁이 어디 갔어? 어디서 이렇게 또 저렇게 이쁜 언니가 세상에 그놈 코로나 진짜 나빠. 어디 갔다고? 아이고 또 밥 먹으러. 아 그렇구나. 아. 아, 그래서 이제 미안해요, 미안해. 내가 이렇게 몇 분을 봐야 알아요. 아, 옛날 얘기, 노래 좀 한번 해볼게요. 오빠 진짜 오빠는 인성이 되신 분이다. 아, 저 월매지 어떻게 하셨냐? 아, 근데요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그거는 코로나 때문에 잠시만 이제 지금 제 시간이니까 저 좀 하고 저 좀 하고 예. 그러니까 기왕이면 저희들 이렇게 세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여러분들 답답하실까봐 이런 자리를 마련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왕이면 오셨으니까 엿이라도 하나씩 팔아주세요. 저희들 전 엿 팔으면서 어쨌거나 지금 생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좀 오빠 좀 기다려. 오빠 기다려. 그 옆에 그 언니가 짝꿍이요? 아이고 둘이 잘 어울린다. 세상에 이러면 마스크 안 쓰면 이쁜 얼굴 다 보여주고 다닐 텐데. 오빠는 빨리 그놈은 담배 끄고선 다 마스크 써. 철저해야 돼요. 철저하게. 좀 기다리세요. 좀 기다리시고 지금 사실 참 조심스러워요. 마이크 드리는 것도 공동으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전일기의 뜨거운 안녕 디스코로 갑니다.
이렇게 오셨으니까 잠시라도 이렇게 즐거우셨으니까 우리 엿이라도 팔아주시면 안 될까? 팔아줬어요. 응. 팔았어. 방금 팔아주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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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엿 먹으라. 여무라, 우리 이렇게 이 옷 안 입고 하면은 실수예요. 근데 이거 이 옷 입었을 땐 괜찮요. 여무라, 그래도 괜찮요. 옆 하나 줄게. 옆, 어디서? 여기서. 여기서? 야, 우리 키 만들어도 되겠네요, 그죠? 이제 저렇게 사랑은 눈물의 씨앗. 근데 아까부터 두 분을 지켜봤는데요. 전이 노래 잘하시죠? 전이. 가수. 있죠? 생각해보세요. 웃을 쫙 웃었을 때 이빨이 앞 위에 이빨이 여섯 개가 나오면 트롯 가수. 안녕하세요. 왜냐면 생각해봐. 나훈아 씨 생각해봐. 또 이미자 생각해봐. 웃으면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두 분이요 아주 그 밝은 얼굴이 너무 뵙기 좋아요. 그냥 오빠라고 하지 말고 좀 이따 그냥 여보로 불러. 그거가 여보야? 6번 싫대. 6번 싫대. 싫으라고 싫대는데 좋대는 놈하고 살아야 돼. 좋대. 내가 좋아갖고는 안 되고 좋다는 놈하고 살아. 놈이라 그래, 죄송해요. 이 마이크 잡았을 땐 내 맘이요.
근데 참고 잘 치시네. 잘 치시는데 영상 이렇게 듣다 보면 잘못하면 그러니까 저기 그 그래갖고 이 저기 막 여기서 막 여럿이 치잖아요. 그럼 영상 올라가고 나면 다 이거야. 다 이거야. 이제 시끄럽다 이거지. 근데 잘 치시네. 나는 저걸 장구를 잘 못해요. 그냥 서방님 백 믿고 서방님이 잘하는데 뭘 닦아지 뭐 잘해. 잘해. 다 뒤에 하시는 분인 줄 알았네. 네? 아니에요? 네? 같이 하시는 분인 줄 알았어. 누가요? 저. 아 여기 저기 난타 교실 선생님인가 봐요. 선생님이셔요? 난타 교실 선생님이시여요. 선생님 원장님이시래. 원장님이셔갖고 벌써 치시는 게 틀리잖아요. 근데 취미생활로 요즘에 끝내줘요. 왜냐면 취미생활만이 아니야. 이제 하다 보면 이제 각설이 되거든. 돈도 벌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각설이 하시려고 일부러 배우시는 분도 있고 취미생활로 하다 보니까 그게 이제 각설이 판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좋아요. 그래서 배우세요. 조심은 또 각설이 돼요. 각설이도 하고 좋습니다.